세계 어디 어느 곳에 계시든지 건강하고 몸조리 잘 하시고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So,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판왕인 2021년 어느덧 1월이 거진 다 지나가고 있네요. 믿기 어렵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현지 미국 시간 1월 15일 저번 주말이죠. 아침에 좋아하는 형님들과 사랑하는 아우님들과 함께 모여서 간만에, 거진 1년 만이죠. 간만에 그룹 라이딩 이벤트를 하나 만들어서 가봤는데요. 장소는 LA, 여기 캘리포니아주 LA에서 약 100km 정도 북쪽에 위치해 있는 곳이고요. 겨울이면은, 겨울 1월 중순이면은 섭씨 마이너스 7.5도 정도가 돼야 정상인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는 지구 온난화 현상인지 뭐 이상기온인지 섭씨 28도 정도에 가는 살짝 따뜻한 날씨였고요. 라이딩 자체가 어땠는지 말씀드리기 전에 어떤 분위기였는지 잠깐 영상 한번 보시고 가겠습니다. 재미있으셨나요? 이번 라이딩이, 근데 제가 원래 타는 자전거가 지금 샵에 들어가서 공사 중이라 가지고 제가 아주 그냥 중고시장에서 급구한 자전거를 구해 가지고 타고 나갔는데요. 그리고 또 그 자전거 자체에 또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진짜 우리 잘 타시는 형님들, 저보다 빠른 형님들, 저보다 빠른 아우님들을 쫓아가기도 진짜 바빴는데, 그 와중에 후기 영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들고 나갔던 게 해머헤드에서 나온 이 카루 자전거 컴퓨터죠. 사이클링 컴퓨터 요거 테스팅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영상은 인스타 360X2 이 모델로 촬영했는데, 요것도 이제 테스팅하면서 가느라고 아주 정신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좋은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구독,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밑에 달아주시는 댓글들은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 채널 이름에서 보셨듯이 저는 당뇨 환자이고요. 당뇨를 달고 산 지 거진 11년, 당뇨 판정을 받은 지 거의 11년이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큰 사고가 있었기도 했고, 그래서 제가 이런 힘든 라이딩이 있는 경우에는 아침에 꼭 이제 당치수를 재죠. 뭐, 물론 평일도 재곤 하지만은. 그래서 이날 기상 후 제 혈당 치수는 116이었고요.
물론 이제 정상인이 볼때 116은 조금 높은 쪽에 치지만 당뇨 환자인 저에게서 70에서 120 정도 사이를 두고 볼때뭐 그다지 나쁜 치수는 아니었죠. 그리고 이제 라이딩을 하러 목적지로 가는 동안 에스프레소 마시고, 물론 사이클링 하려면 카페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바나나 하나 먹고 그러고 이제 갔죠. 이제 이날 코스는 어떻게 되냐면은 총 136km 정도 거리고요. 그리고 산을 올라타는 게한 2,500m 정도 되는 코스입니다. 그러니까 뭐 고수들에게는 뭐 어렵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마추어에게는 좀 힘든 코스도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 코스를 한 12번, 10번, 12번 정도 타서 아주 익숙하지만 갈 때마다 참 힘든 그런 코스입니다. 그렇게 라이딩이 시작된 후약 70km 지점쯤 가서 이제 그때쯤 되면 이제 한 1,070m 정도 산을 올라가기도 했죠. 아주 뜬금없이 미국 시골, 진짜 그냥 뜬금없는 곳에 아주 아주 뜬금없는 곳에 식당이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이 코스를 탈 때마다 그 식당에 가서 이제 점심 식사를 하고 나머지 후반전을 치르긴 하는데요. 그래서 식당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또 이제 혈당 치수를 쟀죠. 그때 당시 혈당 치수가 112. 그러니까 70km를 타고 거진 1100m를 산을 타도 바나나 하나 먹고 그동안 이제 젤 하나 먹은 걸로 혈당 치수는 고작 꼴랑 4mg 내려간 거죠. 자, 점심 식사 때도 일단 췌장에 무리를 주지 않기 위해서 탄수화물이나 설탕을 많이 섭취하지 않고요. 뭐 거진 안 했죠. 아, 감자 요만큼 하고 베이컨과 이제 뭐 달걀 그런 식으로 식사를 해서 이제 에너지 보충을 했고요. 물론 이제 그게 좀 문제가 된것 같긴 한데 그건 이제 차차 좀 이따 말씀을 드리기로 할게요. 일단 자주 가는 코스이기 때문에 이 코스 매니지먼트가 중요한데, 대충 어떻게 풀리는지를 아니까, 그리고 이제 저번에 많이 탔던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제 영양 보충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그대로 매니지를 했는데, 이제 문제는 이 코스는 그 후반전이 아주 힘든 코스입니다. 후반전이 이제 약 60km 거리에 1400m 정도로 이제 올라가는데, 이제 경사가 10%, 12% 나오면서 아주 힘들죠. 근데 이제 문제는 점심 식사 후한 20km 정도를 롤링힐즈 있는 곳을 이제 가는데, 몸에서 이제 신호가 오죠. 그 신호가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제 뭐 그때 당시도 알았지만은, 몸에 이제 더 이상 몸이 소화해낼 수 있는 탄수화물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몸무게가 이제 뭐한 71kg 정도 되는데 지방이 축적돼 있는 거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이제 뭐 많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몸에서 이제 뭐쓸수 있는 연료, 탄수화물이나 지방이 없으니까 몸이 그냥 퍼지게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그 신호가 오는 거고, 사이클링을 이제 거진 25년 했으니까 이제 그 신호가 무슨 신호인지 알죠? 그래서 제가 생전 처음으로, 거의 내일 모레면 나이가 50인데, 생전 처음으로 히치하이킹을 해서 어떤 분이 지나가고 있는 트럭에 이제 히치하이킹을 해서 산 정상까지는 이제 올라갔죠. 저희 형님들과 아우님들은 낑낑거리면서 자전거로 산을 올라가고 있는데, 그 옆에서 이제 트럭을 올라가는 그런 아주 쑥스럽고 아주 망신스러운 그런 경험을 내가 처음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정상까지 올라가서 이제 다들 올라오셔서 리그룹을 하고, 이제 제 딴에는 여기서부터는 그나마 그래도 조금밖에 더안 올라가도 되고 많이 안 남았으니까 여기서부터는 갈수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이제 같이 또 이제 출발을 했는데, 재정비를 하고 출발을 했는데, 아, 또한 10km 정도 가서 이제 완전히 이제 몸이 퍼져서 더 이상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당뇨 환자로서 몸이 그 정도 상태에서 이제 너무 당이 낮아져 버린 상태에 갔을 때 오는 신호가 있어요. 이제 중풍을 제가 왔을 때 몸이 이렇게 마비되는, 몸 하반신, 몸 이제 반이 이제 마비가 되는 것도 느껴봤고, 발작이 오면서 제 몸이 눈이 돌아가면서 이런 것까지 경험해 봤을 때, 이제 괜히 무섭죠. 이제 몸이 그런 신호 같은 게 올라고 하는 게 느껴지면 괜히
지레 겁을 먹고, 그래서 이제 다행히도 같이 타는 동생들 중에 하나가 의료계에서 병원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어서 제가 이제 따로 라이딩 전에 조용히 이제 얘기를 했죠. 여기 제가 차고 있는 목걸이에 뭐 연락처, 비상 연락처 등이나 내 의학적인 이제 컨디션 그런 거, 만약 응급실에 끌려가게 되면 이제 의사들이 봐서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내가 여기 있다고 이제 하고, 그 친구가 일단 병원에서 일을 하는 친구니까 이제 조금 안심은 됐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해주고 가서 그 친구가 저보다 정말 잘 타는 친구인데 저를 보호해 주느라고 계속 제 옆을 맴돌면서 해줘서 정말 너무 감사했고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퍼져서, 우리 그 서포트 차량이 있었어요, 그날. 그래가지고 거기에 결국은 실려서 먼저 종착 지점에 도착을 해서 이제 다른 분들이 오는 거를, 라이딩을 마치는 걸 이제 끝내는 그런 아주 치욕스러운 경험을 제가 했는데, 사이클링을 뭐 지금 시작한 초짜도 아니고 어느 정도면 이제 이 정도면 베테랑인데, 여기서 이제 짚고 넘어가야 할게 이제 배울 점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1년 정도밖에 안 됐지만, 이제 그때 전, 제가 이제 큰 사고가 있었던 전과 이제 몸이 많이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앞으로 장거리나 힘든 걸뛸 때는 영양 보충에 대해 좀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걸 제가 느꼈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전에 컨디션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때 하던 그대로 하는 영양 보충은 모자라다는 거를 제가 요번에 느꼈고요. 그리고 이제 물론, 문제가 정비가 잘돼 있는 자전거로 가면 많이 도움이 된다는 것도 이제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이제 지난 1년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제 뭐 이제 제가 장거리 이벤트도 많이 없었고, 개인적으로 훈련도 이제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일단 중풍이 오고 제가 쓰러진 이후에 몸이 회복이 그 전처럼 안 되는 걸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힘이 들고, 그래서 참 이런 쓰라린 기억을 제가 처음 해봤는데, 참 지금 되돌아보면은 배울 게 많은 그런 날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여기까지 봐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제 뭐 사이클링, 당뇨 이런 거에 관한 것들 영상으로 자주 뵐 계획이고요. 그리고 뭐 그것뿐만이 아닌 사이클링에 관한 무슨 뭐 자전거 후기, 자전거 리뷰, 뭐 그거에 관련된 아이템들 리뷰 등등으로 자주 찾아뵐 테니까 꼭 구독해 주시고요. 이엿 같은 당뇨, 불과 1년 전쯤 염라대왕님 대문 앞까지 갔다 온 1인으로서 앞으로 이거에 대한 관리, 도전, 그런 영상으로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당뇨라이더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